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관찰원, 갱들이 와요. 널려 있는 말이야.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종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하기를 바랍니다. 네네, 방금하세요.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관찰원,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 관찰원,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용암이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종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군요. 대군주가 더 필요하겠어.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칼립스 상승 준비 완료.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고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뭔 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시간층 다들 구성합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해.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적이야. 안사람은 준비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갑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하고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 준비 완료!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맞아! 가면이 두 배 힘든 후에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광물이 더 힘들어! 가면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경력이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공격받는 형을 참고 해결해주기를 해!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불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도령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야, 야근이다. 아이고, 맞아. 내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 안에 동맹 공격만 노리고 있어.
APM을 올릴 시간이야.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하고 있어요.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 마을은 바위 공격받고 있어. 추가가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동맹이 전투군. 일꾼이 제논 수종을 운반하다 사망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변이? 버스터를 죽어라!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동맹이 전투 중. 이제 알렉산더 대명령이다.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끌어주십시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APM을 올릴 시간이야. 용암 고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어쩔, 그건 안 돼. 기꺼이.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이 두 배면 힘도 두 배.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버스터를 죽어놔줘! 내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된! 여기 완료! 난 걱정한다. 리서커즈! 후방 지원 대기 중! 시간 증파 달성. 우리 전선이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공격받고 있어. 제가 준비가 되었기.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누가 좋은 일인가요? 아니, 난 대군주를. 도치즈니크님. 용암 분출이 곧 잇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변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종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적과 마주쳤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당신이 무좀을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어떤 일인가요?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기린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상상도 비과해. 용암 불길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바른 가면
소리도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주문화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오늘 우리는 잘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